안녕하세요. 9월 14일 아침 기도에 오신 여러분 한번 환영합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성막 입구로 불러오고 또 그들이 입을 예복과 거룩한 의식에 쓸 기름과 속죄제를 위한 숫송아지와 숫양 두 마리와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한 광주리를 가져온 다음 모든 백성을 그리로 불러 모아라.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백성을 성막 입구에 불러 모아놓고 지금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준 후에 그 에봇이 몸에 붙어 있도록 정교하게 짠 에봇의 띠를 메어주었다. 그리고 그는 가슴패를 달아주고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전면에 거룩한 금패를 달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 그것들을 거룩하게 하고 또 단 위에 그 기름을 7번 뿌리고 난 다음 단과 거기에 따른 기구와 물통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발라 그를 거룩하게 하였다. 또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아론의 아들들을 앞으로 불러내어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관을 씌워주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끌어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를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아 피를 받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의 넷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나머지 피는 단 밑바닥에 부어 단을 정결하게 하였다. 또 그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을 덮고 있는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내어 그것들을 단 위에서 모두 불로 태웠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영지 밖에서 태워버렸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전의 본문들이 이제 제사의 규례들을 소개했잖아요. 그 제사의 규례에 이어서 이제 그 제사를 규정에 맞게 실행할 제사장을 위임하는 그런 위임식이 진행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위임식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소개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부르고 또 백성들을 불러 모은 다음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겨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은 위임받은 제사장의 의복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사장들이 입을 옷이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입을 옷은 속죄사역을 담당하는 제사장 직분의 위엄 또는 직무의 중요성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은 에봇이라는 것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에봇에 띠를 띄었고요. 그 가슴 위에 가슴패, 흉패를 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의 주머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을 넣고요. 머리에 관을 썼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밈은요. 사실 히브리어로 우림은 빛이라는 것 뜻이고요. 둠밈은 완전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림과 둠밈이 어떤 모양이었는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쓰였는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림과 둠밈을 자루 모양으로 만들어진 흉패에 항상 넣고 다녔다. 제사장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 13절에는 제사장의 의복을 입은 아론에게 기름을 붓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거룩한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발라서 정결하게 거룩하게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단 위에 그 기름을 7번 뿌렸고요. 또 그 다음에는 단과 거기에 있는 다른 기구 물통과 그 받침에도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한 후에 아론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를 거룩하게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후에 속죄제를 드리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14절에 1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제물로 숫송아지를 끌고 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숫송아지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그것을 잡아 피를 받은 다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 제단의 넷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나머지 피는 단 밑바닥에 부어 단을 정결하게 하였다. 또 그는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을 덮고 있는 간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떼어내어 그것들을 단 위에서 모두 불로 태웠다. 그리고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고기와 똥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야영지 밖에서 태워버렸다 라는 내용입니다. 제사장을 하나님이 택했죠.
그리고 물로 씻고 의복을 입힙니다. 그리고 기름을 부은 후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려 속죄하고 마지막으로 순양의 전부를 번제로 드려서 제사장으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론을 바라보는 형 아론이 제사장이 되는 그 과정을 바라보는 모세에 대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회중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려고 하시죠. 근데 그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그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명령하시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의 임무를 맡기겠다. 이렇게 하여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을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제 세운다고 했을 때 만약 제가 모세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맨 먼저 뭐가 떠올랐을까요? 형 아론의 과거가 아마 제일 먼저 떠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형이 저를 도와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좋은 일을 많이 했죠. 그런데 말이죠. 하지만 항상 하지만 뒤에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말은 항상 그런데나 하지만 뒤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 형 아론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그죠? 제가 자리를 비웠을 때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었잖아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절했잖아요. 거기다가 우리 형은요. 그 황금 송아지를 만드는데 가장 앞장섰단 말이죠. 황금 송아지 제작을 주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거기다 우리 형은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했을 때 뭐 많이는 아니지만 불만을 또 품었어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맡기는 게 맞는 걸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 사람이 정말 적당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정말 제사장을 하기에 알맞는 사람인가? 이렇게 먼저 얘기했을 거겠죠. 근데 모세는 저와 달랐던 것 같아요. 모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그대로 따르고 있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단점을 모세가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묵묵히 따라가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보면 모세보다는 저와 비슷할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생각할 때 장점보다는요 단점이 먼저 떠오를 때가 많아요. 그 사람이 안 되는 이유들, 그것을 먼저 찾을 때가 많아요. 과거에는 이랬는데, 과거에는 저런 일도 했잖아, 과거에는 저런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아론이 완전하기 때문에 아론을 제사장으로 선택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가 있었기에 아론은 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비록 아론 형의 허물들, 잘못들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단점을 먼저 바라봐요. 저 사람이 적합한 사람인가라는 것들을 먼저 따져봐요. 때로는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아마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점을 먼저 바라보는 삶.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5장 16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기 변화된 과거를 소개하면서 고린도 5장 16장에 16절에 이렇게 소개해요. 메시지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사람을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 것은 그 같은 결심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일찍이 메시아를 그런 식으로 잘못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분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누구든지 메시아와 연합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싹트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렇게 결심한 이유가, 이를 소개하면서 우리가 사람의 소유나 외모로 평가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나는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모세와 같은 바라봄이 아니라 저처럼 단점을 먼저 바라보고 또는 외모나 소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대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여러분을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고요. 모세가 아론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온전히 지배해서 그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가 아론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유나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예수 안에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